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8일 추석의 내일이고 오늘 추석 하루 전입니다. 지금은 우리 당감 중에 태추감이라는 가원에 나와 있습니다. 태추당감은 결과에서 꽃눈이 분할이 좀 부족하고 수꽃이 많이 피는데 황금알롱구 했을 때 이렇게 감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주렁주렁 끝까지 많이 달리고 이 가지는 바람에 부러지는 행태까지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수확을 하고 적었습니다. 그 이렇게 많이 달리나면 이건 다 따버리고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일이 크기가 대과에서 소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토양에 가리가다가 돼서 과일이 안 자란다. 가리가다 된 주 원인은 햇빛에 노출된 과일들이 잘다. 햇빛에 노출된 과일들이 그리고 조문이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온에 원인 없이 낙과가 된다. 원인 없이 떨어진다 말은 이렇게 원인 없이 떨어진다. 그럼 요 감들은 꽃받침에 보면 까매져 있다. 그럼 꽃받침이 까매져 있다는 소리는 가리 가다 곤 열상으로서 과피가 경화되어 못 자라고 있다가 비에 의해서 울컥울컥 자라면서 요 부위가 벌어지고 요 부위가 사이가 틈 사이로서 감잎에서 일액 이슬이 내려서 일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요 부위가 더 많이 생겼다. 여기가 더 까만 부위가 많다는 거죠. 전체 배를 보면 그럼 이쪽 부위가 많이 아래쪽에 있었다. 그럼 물이 여기서 이렇게 배에서 이 부위에서 우리 일액 감잎에서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렸다. 그 영양소가 여기서 말라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서 잿빛 곰팡이가 펴서 그 과심 안쪽을 다 먹었다. 그래서 낙과가 됐다. 그건 가리 가다 곤 열상도 있지만은 우리가 재배 가는 잘못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과 현상이 나고 과일이 안 크는 주 원인은 가리 가다 곤 열상이다. 그럼 이 토양에 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안정화 되려고 하면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가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 창개구리가 여기 앉아서 같이 쉬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요놈이 참 잘 쉬고 있네. 그리고 여기에 감은 조문의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당도가 먼저 올라갔다. 그 가리 가다 돼서 과일이 성장을 멈춰서 당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면 연맥 중에 심줄이 노랗다. 그리고 이렇게 연맥이 노랗다. 그리고 올해 계속 요소만 추비해도 그래도 들어있는 가리 양을 감당을 못한다. 가리를. 그래서 과일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햇볕에 노출되고 영향 많이 받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것들이 그늘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다. 과경이 깨끗하고 그늘에 있는 것들이 과가 자꾸 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온 열상을 안 받는 부위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감은 다르다는 거죠. 이건 가리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일이 이 가지 안쪽에 있는 과일이 훨씬 큽니다. 시원하니까. 그런데 이 감 가지의 끝에 있는 부분들이 과일이 오행과가 많이 생긴 것들은 가리가다 곤 열상에 의한 부분이다. 그래서 감 재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 그 과일들을 재배할 때 여기에 이렇게 자라든 성장 과정에 꽃받침이 끊게 변할 때는 이 부위가 다른 원인으로도 일부 판단해야 된다. 잿빛 곰팡이류에 대한 것도 있다. 그렇지. 이 감을 하나를 정상 이 과일을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입은 이 과일을 칼로가 잘랐을 때 잘라 보면 꽃받침 부위에서
잿빛 곰팡이가 들어갔다. 가리가다 곤열상 잿빛 곰팡이로 여기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낙과가 된다. 그럼 영양을 공급 못 받아서 과일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곰팡이가 잿빛 곰팡이가 잎에서 떨어진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 모여서 일액, 일액이 모여서 그럼 일액이 여기 떨어지면 일액이 모이겠죠. 그럼 이 틈에서 감이 그 가리가다를 못 자랄 때 울컥울컥 자랄 때 그럼 여기 틈이 뜬다는 거죠. 이 틈이 틈이 뜨면 그 틈으로 아미노산 단백질이 잿빛 곰팡이에 피어서 잿빛 곰팡이 촉수가 과육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과육의 영양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 영양 공급을 못 받은 감은 홍시가 돼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양 시비에서 가리가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더 염두에 두고 생육의 환경에 적용해야 되겠다. 가리가다 고온열상. 그래서 초반에는 감을 아주 잘 키웠으나 초반에는 가위를 아주 잘 키웠으면 잎을 두껍게 잘 키웠으나 7월 20일, 7월 15일 이후에 그 안 자란 거죠. 이 가위를 안 자랐던 주원인은 토양 시비가 가리 가다가 된 토양이다. 그러나 대추 전반적으로 착과량이나 이건 많이 있는데 키우면 오염과 발생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이 많이 달려 있고 나무마다 착과 많이 되는 것은 황금알록법 골드 그린 골드 칼라 목면 시비 옆면 시비 자주 해서 꽃눈 분화나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잘 되고 있으나 그러나 그에 대한 토양 시비가 잘못됐을 때는 오염과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올해 특히나 비가 많이 와버리면 질소가 땅에서 많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더 얇아지기 때문에 가리가다 곤열상 장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해운에는 아침에 우리가 일찍 가서 잎 테두리에 일액을 맨날 맨날 그걸 또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잎을 보면 이렇게 열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열상. 잎이 열상을 입은데 과일이 크겠냐고 잘 안 크죠. 잎이 가리가다 곤열상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농업에서 현재 재배되는 과수에서 당감뿐 아닌 비단 태추당감이나 부유당감 당감뿐 아닌 여름 과일에 더 많이 나타난다. 여름에 과일이 비대되는 과일들 복숭아나 다른 종들에서 더 많이 이 부분이 일어난다. 그렇게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에서 태추 당감 밭에서 가리가다 곤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알록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